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2020년 경자년 범띠입니다. 호랑이띠. 이분들은 도 아니면 뭐네요. 올해는 띠별로 이렇게 보면 아주 좋은 띠들은 좋고 아주 막바지에 들어서서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잘 되는 분은 아주 잘 되고 올해는 그래요. 이 이민생 특히나 이 호랑이띠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올해는 괜찮습니다. 내가 그냥 크게 어디 가서 큰 금전을 들여서 이런 과욕만 부리지 않으시면 괜찮으세요. 조금씩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사업하시는 분들 확장하시고 사업으로 나가시는 것도 큰 무리는 없어요. 9월 달이다. 5월 달. 이때는 이분들한테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내가 그냥 잠재 의식 속에만 있던 그냥 그거는 나는 못할 것이야 이러고 포기했던 일 그런 일들이 아마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고 아주 양머리 안테나를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특히 23살 무인생들 아이고 꽃다운 나이에 아직 사회 초년생도 있을 것이고 대학을 갓 졸업해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분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청년들이여 돌진하라. 내가 어딜 가서 하더라도 인정받을 것이고 애정운도 참 좋습니다. 예쁜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좋은 추억들 만드시기 바라고요.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뭐 성주운이 들었다 뭐한다 그렇게 뭐 썩 그 막 대고 말고 해서는 안 돼요. 이분들은 성주운이 든다고 해도 그 운 자체가 많이 그렇게 막 콕콕 나가고 내 생각대로 막 펼쳐지고 그런 해는 아닙니다. 도 아니면 뭐다 그랬죠? 예, 특히나 이 갑인생들이 그래요. 낭떠러지기로 떨어지는 그런 수가 많아요. 그런 수가 많기 때문에 확 치고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올라갔을 때가 중요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올라와 있는 자리에 어떤 그런 체크를 많이 하세요. 안전자리에서 머무르지 말아라. 계속 개발을 해라. 그래야만이 정말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안전자리에서 그냥 내가 안일하게 그렇게 나는 잘 나가니까 난 잘 되니까 이러고 안일한 생각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우는 좋으나 거기에서 너무 그러지 말아라.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주 이 이민생들은 좋을 때는 아주 좋아요. 4월도 좋고 6월도 좋고 11월도 좋고 12월도 좋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 이민생들이 참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해가 팍 이렇게 환하게 뜨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그런 형국이에요. 올해. 그렇지만 욕심은 금물이에요. 하나하나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셔야지 아 내가 이거 좋아서 이거 될 것 같아 아 올해 나 운 좋다 그랬어 어디 가서 보니까 말이야 운 좋대 이러고 가셔갖고 확 갔다가 했다가는 아주 낭패를 보고 손재수도 들고 그러니 금전 손실이 굉장히 크다 앉아서 그냥 땅을 치고 후회를 한다 그러셔요. 그러니까 이민생분들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상태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쥐띠 해에 이 경자년에 호랑이띠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하셔도 좋아요. 창업하고 또 내가 어떤 뭐 개업을 하겠다 괜찮아요. 하셔요. 뭐 해운하고 나쁘지도 않고 또 올해는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고 또 앞으로 정진해라는 거고 달려가라는 해기 때문에 해도 좋고 그러나 사업하시거나 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투자하시거나 크게 확장하시면 안 돼요. 운은 들어있어도 천천히 올라가세요. 천천히. 그러면서 가다가
한 번씩 나를 체크하고 나를 뒤돌아보고 그러셨으면 좋겠고,